1시에 자기 커피숍에 육신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원 7천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샌드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폐가 불러서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해갖고 그랬더니 그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플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은 뭐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카니발은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그 나한테 그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전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불혹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는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서 간호대학
수돕된 걸 보고 내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교 한 끼 책 팔은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두 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뭐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랬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아,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0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거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기증.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락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의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뭐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락교구의 반달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1,000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저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 되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라만상 이치 다 알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이 저기 뭐야 광화문에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텐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튬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2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된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이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원 7천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대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폐가 불러서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해갖고 그랬더니 그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필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안 되지만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갈게요. 돈 못 갈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20개씩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좀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아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갖고 나오고 쑥 해갖고 나오는 거 뭐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도 안 깎아주면 또 그냥 한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신 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는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이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답.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해.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이만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자. 예. 자아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 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직히 노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뭐 안토니오 신부 뭐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라라 여러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는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세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불혹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울의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성교, 2차 성교, 3차 성교, 4차 성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이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새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테레비 보신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면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뭐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이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분가,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0명을 떼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 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꽂았으면 좋겠다.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꽂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뭐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뭐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 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가 겨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그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뭐 주위에 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갖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여섯 개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쏠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당일 금토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토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뭐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아주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도 지금 여섯 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문이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 그러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0,000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뭐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 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아,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그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야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이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고 막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접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뭐 신도시 성당 더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북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 집도 있는데 그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서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왔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벌벌벌 떨어. 그럼 뭐하러 버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교구에, 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 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쓰고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랬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세네 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데 없어요. 경제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어. 투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이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랍아이가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 그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랍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 하면 돌을 집어 던질라 그랬어요. 툭 하면 돌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순례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냉담해요. 그러면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글에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독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이 아디스 아바바 이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거기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네 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는 세 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 15주 복음이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 자료나 돈 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 있어 성서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네 벌 양복을 네 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그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현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현님, 내가 간호대학 져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하나 줘놓고 기숙사를 두 개만 이제 더 주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여기 한국에서는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갖고 대학을 줘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채 미사 때 성채 모자랐잖아요. 많이 모자랐어요. 오늘 성채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성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지막에 성채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는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 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버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근데 떨커덕 암이 걸려. 지금도 한 번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그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갈라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데 피곤한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요 뭐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회사, 청국장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그 뭐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하여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한 남자들인데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면 하여튼 회사를 다 때려치고 나하고 놀라고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달러,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뭐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뭐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의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뭐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알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사냐.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야.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향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1000만 원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렇게 멋있게 했으면 그 주방 그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뭐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게 써.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터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 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그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갖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원히 찌그러지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마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그 나한테 그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전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불혹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는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업된 걸 보고, 네,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교 한끼 책 팔은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천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두 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뭐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아,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천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게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기증,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1, 2학년이 뭐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락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천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나 만상 이치 다 알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튬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2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대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이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원 7천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폐가 불러서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해갖고 그랬더니 그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필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세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세잔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 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갈게요. 돈 못 갈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20개씩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아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갖고 나오고 쑥 해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도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네.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천명이라고 그랬죠. 천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신 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답.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대 분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대는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이만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구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자. 예. 자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대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어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에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많이 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많이 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직 노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내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또 뭐 안토니오 신부, 뭐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라라 여러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세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불혹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바울로 보통뿐이 아니야. 사도바울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바울은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울의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이 여기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즘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테레비 보신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몇몇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뭐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분가,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0명을 떼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평야가 쫙 내려다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 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꽂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꽂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림,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뭐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뭐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 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가 교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뭐 주위에 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뭐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갖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쏟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당일 금, 토, 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뭐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아주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여섯 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문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고 그러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뭐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아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그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이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고 막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접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예,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뭐 신도시 성당 더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북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 집도 있는데 그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서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왔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벌벌벌 떨어. 그럼 뭐하러 버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교구에 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 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쓰고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사람한테 전례분과장이랬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세네 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데 없어요. 경제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은 신부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어. 투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이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랍 아이가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 그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랍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하면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랬어요. 툭하면 돌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순례 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 열 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냉담해요. 그러면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글에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스톱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이 아디스 아바바 이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글리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네 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는 세 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 자료나 돈 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 있어 성서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네 벌 양복을 네 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그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져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하나 줘놓고 기숙사를 두 개만 이제 더 주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서는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갖고 대학을 줘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아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체 미사 때 성체 모자랐잖아요. 많이 모자랐어요. 오늘 성체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성체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지막에 성체를 네 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는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버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근데 떨커덕 암이 걸려요.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그 포터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나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데 피곤한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요 뭐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회사, 청국장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그 뭐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하여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남자들인데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면 하여튼 회사를 다 때려치고 나하고 놀라고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달러,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뭐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예,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예,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뭐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의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뭐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알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사냐,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야.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향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천만 원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멋있게 했으면, 그 주방 그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게 써.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터 두,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 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그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와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갖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원히 찌그러지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마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